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네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재미있는 집을 발견했어요. 이거는 좀 집이 양철 지붕인데 좀 리모델링은 좀된 상태예요. 한 100년 된 집인데 집이 되게 튼튼해 보이네. 특이하다. 보이시죠? 양철 지붕.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특징이 있다면 뭐 양철 지붕 자체도 특이하긴 한데 더 대단한 거는 여기 다 울타리 보이시죠? 여기가 다 땅이 이 사람의 땅, 이 집주인 땅이야. 평수를 본다면은 집 평수만 하더라도 한 50평 나올 것 같고 토지 면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1000평도 더 넘을 것 같아요. 이런 땅은 진짜 작자만 제대로 나타나면은 집주인은 대박이죠, 뭐. 두 자리석은 받겠죠. 수십억.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땅값이 좀 비싸요, 그래도 여기가. 이거 보세요. 지금, 가을이라, 지금 뭐, 다, 곡식들이 익었어. 저 멀리 보이시죠? 이 향기. 이 향기가 지금, 논을 다 바리깡질하고 있어, 지금. 진짜 논 베고 있는 거죠. 추수죠, 추수. 이제 뭐, 겨울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. 저 앞에 가서 한번 시골집 하나 또 있거든요.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. 지금이 딱 돌아다니기 딱 좋을 때예요. 풍경 좋다. 이 논. 참. 여기 뭐 우리가 봤을 때나 이렇게 아주 정겹고 그렇지. 여기 사시는 분은 여기가 말 그대로 공장이에요, 공장. 도시한테나 시골 풍경이 정겹고 뭐 낭만이라고 하지. 여기 계신 분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구루공단에서 일하듯이 말 그대로 논에서 논 공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. 근데 또 우리 그냥 여행 왔으니까 그냥 낭만으로 생각하죠. 우리의 그냥 관점으로. 깨들이 엄청 많이 좀 말리고 있네. 오, 깨 봐. 저 봐, 깨. 이것도 옛날 집이 옛날 집. 이건 앞쪽이 뭐 가까이 갈수 있나? 어쨌든 참 풍경이 멋있다. 여긴 근데 벼들이 다 쓰러져 있어 보니까. 벼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. 야, 저기는 노래는 전반적으로 어떤 풍년 같아, 풍년. 풍년인데 여기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시골 논 보다 보면은 특정한 데 이렇게 벼들이 다 쓰러져 있더라고. 그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. 저기는 태풍이 안 불고 여기만 태풍이 불었을 리는 없잖아요. 그쵸? 심을 때 뭐가 좀 현창게 심었나? 벼들이 다 쓰러져 있잖아요. 아깝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 마을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